on a train in the middle of the city. Saw a girl sitting on the floor with the headphones on. She was humming a tune, looking as happy as she could be. Nodding her head and closing her eyes and singing the song she was singing. And the sun broke through the windows. Now everyone's humming along. And she got everybody singing that universal song. 오늘은 엄마 병원 가는 날이어서 본가를 들렸다가 신촌을 가는 일정입니다. 교수님 진료 보기 전에 카페 가려고 좀 일찍 출발하려고요. 오늘 이 후드 집업을 찍어야 돼서 입고 나왔습니다. 후아유 거. 2-3층이 카페래 엄마. 제가 이번에 리케터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골라본 두 가지의 제품인데, 리켓이라는 곳은 해외의 다양한 패션 피플에게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곳인데, 저처럼 리케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해당 브랜드가 국내에 더욱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 맨투맨은 올롤로라는 브랜드의 맨투맨이고, 올롤로라는 브랜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날씨처럼 편안하고 캐주얼한 골프 스포츠웨어라고 합니다. 이 맨투맨은 그린 색상도 있었는데 저는 브라운 색상으로 골라본 이유가, 여기 가운데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게 너무 귀여워 보였고, 브랜드 로고는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인데도 약간 오버핏인 것 같아요. 브랜드 로고로 포인트를 준 게 너무 귀여운 맨투맨입니다. 제가 이 맨투맨이랑 같이 착용하고 싶은 모자가 있어서 함께 받아봤는데, 바로 이 모자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모자는 뱅스 저널의 엘리 햇이라는 제품이고, 뱅스 저널은 서핑 문화를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파도를 닮은 브랜드로 여름과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옷의 기능과 디자인에 집중해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의 해변 라이프 스타일 웨어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광이 나는 재질로 포인트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앞에 이렇게 뱅스 저널이라고 브랜드 로고가 귀엽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볼캡 같은 느낌이 아니라 스냅백 같은 느낌이어서 힙한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색 로고랑 이 파란색 모자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골라봤고, 이 두 가지 상품은 모두 현재 리켓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패스트로 최고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미녀는 괴로워입니다. 나는 괴로워. KBS 공영방송 50... TV를 바로 꺼버렸어요. 계속 보면 또 아닌 현질 할까봐. 감독의 결단으로 지금... 네, 있습니다. 이거 키워서 200도 안 되지. 아예 안 되지. 200도 안 된다고요? 200도 안 돼. 200이면 새 차야. 들어갈 때는 저녁에는 원래 콘도에서 뭐 해먹고 술 한잔 하는 게 제일 나을 일인 것 같아. 네. 원래 이럴 때는 생각 없는 건데 아직 땅... 마세이씨도 워낙에도 배식가신데 배식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도 되게 입을 좀 많이 가리는 거 옮겼다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맛있겠다. 진영이 세계기죠. 아, 이거 아이디어네. 네. 아, 사람. 네. 진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 격탄으로 멋있어. 어쩌고 싶어. 알고 봤더니 선수 출신이야. 선수 출신. 아니 캐리가 엄청 더 게임하면서 나무 오빠 작정하에 저희가 움직이는 팀이에요. 그리고 웬일로 아이고 제가 작년에 그 상을 탔잖아요. 근데 장훈 오빠가 보고 이게 최고다. 마무리죠. 야, 마무리 이제 어머, 주성이 여기 바시카에서 예쁜 옷들을 보내주셨는데 바시카라는 브랜드는 니트로 만들 수 있는 캐주얼한 스타일링의 모든 것을 선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컨템포러리 니트웨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옷을 골라봤고 스켓 니트 자켓과 니트 팬츠 그리고 반팔 니트의 워머랑 세트로 입는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처음에 이거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진짜 데님 자켓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니트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자켓부터 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의 데님 자켓이지만 우분이 아닌 니트로 편직을 했다는 차별점을 둔 아이템입니다.
데님의 대표적인 컬러인 생지와 연청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생지 색상으로 골라봤고 이 자켓과 세트로 저는 이렇게 바지도 하나 골라봤는데 여기 옆쪽에 보시면 무릎 선에 맞춘 사이드 카고 포켓이 있고 앞판에 있는 이 사각 포켓에는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한 너비와 긴 기장으로 체형의 구애 없이 착용이 가능하고 사이드 카고 포켓에 보시면 이렇게 바시카라고 새겨진 캔톤으로 더욱 데님 같은 느낌을 살렸다고 합니다. 꽃무늬 짜임이 두드러지는 니트의 탑 워머 세트 구성인 아이템입니다. 가을엔 단독으로 그리고 겨울엔 다양한 이너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100% 코튼 원사를 사용해서 터치감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말 부드러워요. 이 니트는 아이보리랑 블랙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 플라워 패턴이 더 잘 보이는 게 이뻐서 아이보리로 골라봤어요. 희시야! 멈춰! 당장 손이 풀어줘. 맛이 시원하니 이거? 상냥 마요. 쓰던 화장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엄마랑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 1층에 좀 예쁜 카페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들렸다가 올 것 같아요. 메틀 사거리에서 우회전은 바로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오늘은 바시카에서 보내주신 자켓과 팬츠를 입어봤어요. 니트로 만들어져가지고 엄청 편해요.
And the water's frozen over by the lakeside, down by the boathouse we used to dance. And I can't help feeling scared, cause I know that we'll never get that time again. We used to drive out to the farm and play Romico till your hair was gray. I still pretend it feels the same. 근데 대단히 궁금하다 그 사람 딱 한 사람 아니면 소리 지르고 도망갔나봐 밖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기 경찰 나와있었지 아까 저기 쇼핑몰 사건 나갔고 그게 생각나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도망가다 그래 진짜 무서워서 근데 우리만 쳐다본 거 아니었어 다 사람들 다 멈춰서 뭐야 이랬잖아 나는 그게 사람 소리 지르는 소리인 줄 몰랐다니까? 그럼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 그거 커피 머신에 원두 가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아악 이런 소리 나가지고 나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카페 들어오려는 아줌마 두 명이서 팔짱 끼고 들어오다가 놀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빨리 가네 생각보다 집에 차가 많이 없다 오늘 준바이 준케이에서 가죽 자켓을 골라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가죽 자켓으로 몽돌 제품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집에 기존에 있던 몽돌 제품은 비건 레더의 약간 유광 제품이어서 광이 나는 제품인데 이거는 무광이어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절개로 되어 있어요. 생각했던 그대로라서 너무 만족합니다. 마지막 택배는 파르티멘토에서 골라본 제품들인데 리본 패딩인데 모델이 입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골라봤고 약간 슬림한 핏의 디자인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너무 예쁜 바지를 발견해가지고 한번 골라본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뒤쪽에도 리본이 달려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좀 셔링을 만들어서 리본을 딱 묶어주는 귀여운 디자인의 패딩이고 반대로 입으면 유광으로도 입을 수 있는 이런 패딩입니다. 입으면 약간 슬림한 핏이 나는 이 주머니 포인트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입고 주머니에도 지퍼가 달려있는 바지고 그리고 벨트도 세트예요. 벨트가 디자인이 엄청 힙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면 흔하지 않고 디자인이 너무 예쁜 그런 바지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 길이가 딱 애매한 중단발인데 머리를 풀고 싶어도 풀으면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맨날 묶고 다녔었는데 오늘 드디어 파마를 하러 갑니다. 약간 레이어드 펌을 하고 싶어서 사진을 들고 가긴 하는데 레이어드 펌은 머리가 좀 더 길어야 예쁠 것 같긴 한데 일단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미용실 가고 있어요. 머리 다 하고 왔어요.
원래 파마를 하고 싶었는데 제 기장이 미용실에서도 너무 애매해서 파마하면 오히려 안 예쁘고 제가 하고 싶었던 펌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좀 톤업 염색을 하고 안쪽에 뻗치는 부분만 볼륨 매직으로 펴주시고 제 머리보다는 밝게 톤업해서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손질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광 클리닉도 해주셔가지고 지금 머릿결 엄청 좋아요. 이렇게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자기야. 응? 나 5시 45분쯤 도착하는데 응. 저녁을 한 10분 정도 늦게 먹어도 돼? 상관없어. 알았죠. 원래도 염색 추천해 주셨을 때 너무 밝은 거는 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살짝만 밝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하고 나서 또? 응. 나 아빠 감사합니다. 오, 야 많다. 특이하다. 녹기 있는 듯 아닌데 맛있다. 야 카페도 다르구나. 맛있는데 뭔가 건강한 맛이야. 버섯이다. 이거 뭐야? 블렌드? 감자인가? 아, 나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어? 다시 바꿨어? 나는 너무 워낙에 장기 연애를 했으니까 그런 결혼에 대한 타이밍 이런 게 조금 잡기가 힘들었거든. 그냥 이겨내고 오래 연애를 하니까 아,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빠한테도 말해줬어? 그냥 그런 우리가 결혼한다면 이런 가정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 맛있겠다. 부탁해. 또 오빠 이상한 걸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막 이것저것 그냥 간단하게 사놨는데 그거를
결혼한다는 이유로 막 버리고 뭔가 하는 게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벌써 집에 있는 그 스탠바인가? 그 TV가? 그것도 다 너가 산 거지. 응. 아, 그럼 아깝긴 하겠다. 응. 근데 그거는 나 친구네 집 보니까. 응. 아, 맞아. 안방이나 이런 데. 응. 안방이 없더라고. 나도 또 사고 싶더라고. 근데 나는 스탠바인이 아니고, 스탠바인이라고 해가지고, LG가 스탠바인이고, 삼성에서 그런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 근데 화질이 더 좋고, 근데 나 훨씬 예쁜 거 같아, 컨텐츠. 나도 그거 사고 싶더라. 처음에는, 아, 누가 TV를 저렇게 전화면으로 봐, 이랬거든. 근데, 막 안방이나 이런 데 누워서 보고 싶으면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무리 안방에 TV가 있어도, 여러 개 TV로 놓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못 보잖아. 그럴 때 좋을 것 같아. 삼등분할 때였나? 아니, 어제 감독님이 설이라고 원래 항상 상품권 챙겨주셨거든? 상품권 받고 이제 그분은 먼저 가셨어. 감독님? 어. 아. 가셨는데? 어, 얼마 드셨어? 이러면서 봉지를 열었는데? 비어있는 거야. 응? 모르고 주셨어. 봉지를 모르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통 상품권 주시면 그걸로 주시는데, 봉투만 사는 거를 착각하고 들어가죠. 우리 집에서 장남이든 수원이든 비슷할까? 1억원이냐, 2억원이냐. 여기서 보면 예뻐. 사이키 그치? 응, 어. 아, 나 그거 같아. 지금 머리가 너무 길잖아. 남자들이 머리 길른 거. 윤승범 막 이런 머리 같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커, 자기? 나 이거 먹어본 거 같아. 응. 맞아, 시나몬. 응. 시나몬 머리. 난 예쁜 딸기만 먹었어. 너무 안 돼. 통통하고.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딸기. 그리고 딸기 색 차이로 되게 냄새 맡아봐. 그래서 달다 이런 딸기 같은 있잖아. 딸기 진심이신데요? 딸기라도 먹어야지. 너무 부족해. 나는 촉촉한 거 좋아하는 거. 브라가 너를 마찰이 일어났어. 브라가 틀어진 거 아니야? 나 세탁기 잘못 돌려서 틀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요즘 그런 거 아니야. 불편해. 근데 나 브라 약간 스포츠 브라 그런 거 해도 충분하더라고, 나는. 안 돼. 편해, 그게. 왜 안 되는데? 약간 너 완전 심리스트 같은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 이거. 그, 너 비누비브 알아? 예쁜 브라. 보여줄게. 이런 거. 내가 지금 보면 딱 이거 같은데? 엄청 세일한다, 지금. 편하네. 근데 진짜 편해. 이런 거. 또 한두 개 정도 사봐. 비브비브? 어. 근데 이런데 브랜드가 많긴 하더라. 너가 카페, 예쁜 카페.